아, 도리를 우리가 직접 하는 건가? 어떻게 쓰는 거죠, 이거? 이렇게 코를 가리는 거구나. 아니, 안 넣을게요. 아니, 그거 다 먹겠어요. 이게 뭐지? 근데 괜찮아, 어차피 내가 먹을 거 아니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야요. 에너지 좀 올리겠습니다. 예. 개그맨 양배차입니다. 야,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올리시면 이게 제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럼 낮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야, 너무 낮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코미디 빅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개그맨 신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여기 왔잖아요. 예. 쿠킹 스튜디오라고 왔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쿠킹 홀밖에 모르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뭘 하는지 저희가 못 들으셨구나. 저 못 들었어요. 일단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들어가지고. 아, 요리를 우리가 직접 하는 건가? 이게 직접 이거 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거를 요리를 하느냐. 이게 보이십니까? 한돈이야. 한돈에서 진행하는 한돈 대첩을 저희가 진행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는 선배님은 어느 정도 이미지가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한동안은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화나신 겁니까? 아니요.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뭔가 이 푸짐함과 푸짐함과 네, 그리고 선배님의 멘트가 또 맛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코미디 빅리그에서 네.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뭐 요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와, 이거 제주도에서 보는 그 흑돼지 소리 나는데? 아, 흑돼지가? 한돈이었습니다. 네. 아, 한돈 그 자체인데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약간 뭐 뼈다귀 예장국이라든가. 그래도 선배님 덕분에 한돈 대첩을 찍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저 그러면은 오늘 어떤 게스트 분이 나올지 저희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통 첫 번째 게스트라고 하면 굉장히 화려한 뭐 아리아나 그란데라든가. 잠깐만. 아니면 뭐 윌 스미스 이런 블랙핑크, BTS 이런 분들이 이제 예! 월드스타들이 딱 와야 이제 이 홍보도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나오실지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돼요. 예, 안녕하세요. 맛있는 한돈 배달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대한 한돈협회장이자 자주금 관리위원장 손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이시구나. 예, 반갑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까 월드스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위원장님도 예. 이 한돈 브랜드에서 월드스타가 맞습니다. 근데 돼지고기는 받고서 요리를 하셔야 될 텐데 이걸 저희가... 받아주셔야죠. 어떤 돼지고기일까요? 우리나라 최고급 그 삼겹살입니다. 잠깐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이거 너무 맛있어서 빼놓고 문양인데 집에서.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돈에서 예. 최고급 삼겹살을 일단 준비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좀 드시고 싶은 좀 이런... 글쎄요, 그 삼겹살 하면은 예. 직화를 구워 먹는 건데 오늘은 뭐 볶음이라든가 특별한 요리를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약간 볶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굽지 않고 저희가 한번 예. 제대로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제 요리 한번 해볼까요? 재료가 지금 소스밖에 없는데. 아, 그러니까 재료가 어딨죠? 아까 냉장으로 제가 배달해놨는데. 아, 그래요? 네. 제 눈에는 지금 한돈이랑 술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제 한돈에 소주지요. 소주를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위원장님 기호에 맞게 소주에 정말 잘 어울릴 만한 마늘종과 삼겹살을 이용해가지고 쪼림! 쪼림! 예, 쪼림. 네. 달짝지근한 거 있고 뒤에 소주로 이제 쓴 거를 탁 넘겨주면 그 조합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러면 달달한 거를 하시겠다. 저는 그럼 한번 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매운 걸로 갈게요, 저는. 맵게? 아, 맵게. 혹시나 또 뭐 침이 튀거나 또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마스크. 어떻게 쓰는 거죠, 이거? 이렇게 코를 가리는 거구나. 많이 압박이 심하신 것 같은데? 숨을 잘 못 쉬겠어요, 이렇게. 반대로? 아, 반대로구나. 야, 여기서 너무 못 배운 티가 난다고. 근데 사실 한돈 자체가 제가 요리를 못해도 걱정이 없는 게 재료가 맛있으니까 이거 뭘 해도 맛은 있을 겁니다. 저는 웃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진짜 진지하게 할게요. 근데 뭘부터 해야 되지? 아, 근데 이거는 이대로 그냥 이대로 굽으면 안 돼? 일단은 얘를 좀 썰어놔야겠지? 아니다, 굽고 썰자. 그래. 아니다, 일단은 소스를 만들어놔야 돼. 근데 오늘 맛은 보는 거예요? 예, 금방 해드릴게요. 예. 근데 저희가 위원장님 예. 집중을 하고 있으면 말이 없는 편인데 그럼 심심하잖아요. 재밌는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술 드시다가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먹을 때는 항상 재밌게 먹는데 자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니까. 아니, 주량이 얼마나 되십니까? 기분에 따라서? 만약에 오늘 지금 술을 드신다. 오늘 두 분 때문에 100병으로 두 병. 그걸로 두 병을 드신다고요? 야, 그 정도는
괜찮으십니까, 속? 맨날 잊어버리죠, 그래서. 요게 약간 딱딱하니까 여기부터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줄기서부터. 근데 두 분은 미혼이시라고요? 예, 네, 미혼입니다. 이, 오늘 이렇게 요리 배워두면은 와이프 되실 분들한테 네. 마일리지를 많이 쌓지 않을까? 그쵸. 근데 제가 진짜로 약간 가정적이에요. 요리할 때만. 지금 그 배우자 되실 분은 있으세요? 잠깐만, 이거 소스가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네, 소스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진간장이랑 국간장 차이가 뭐예요? 국간장은 국에 넣는 거고 진간장은 밥에다가 그냥 비벼서 먹는 거 아닌가? 아,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그쵸, 그쵸. 좀 달아야 되니까 우리 엄마는 매실청 이런 걸 썼다고. 어머니가 아끼시질 않네. 약간 손이 좀 커가지고. 손은 내가 큰데. 손이 얼마나? 손이 이만해요. 우와! 현실이라 그러죠, 뼈대 있는 집안이라. 역시. 실례지만 5대 손십니까? 예? 밀양입니다. 오, 밀양은 또 예. 경상도네. 예예. 예. 근데 그 레시피는 배워오신 거예요? 술은 그냥 위원장님이 좋아해서 술 넣은 거고. 아. 그리고 또 뭐 좋아하십니까? 케찹 먹을까요? 아니 아니. 저 그냥 문대중으로 바로 갑니다.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으니까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넣고. 이게 뭐지? 뒤집어서 돌리는 거 아닐까요? 아니 안 넣을게요. 이거는 뭔가 기운이 안 좋아. 맛보기 전에 취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술 취해 있으면 안 될까요?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대여 아무 걱정 허덜 말아요. 아, 난 너무 걱정되는데? 근데 괜찮아. 어차피 내가 먹을 거 아니니까. 오늘 요리 결과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다 한 분에게만 베네핏이 주어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진정성 있게 한 게 이겁니다. 지금 장난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는 알지만 시청자분들은 이 한돈이 어떤 뭐 특정 지역에서 나는 브랜드를 한돈으로 알고 있으신 분도 있어요. 한돈이 이제 한국에서 저기 키우는 돼지를 다 한돈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칠레는 이제 칠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저도 빨리 요리하세요. 자 저는 얼추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곰치를 자 한번 맛을 제가 한번 쭉. 아니 그거 다 먹겠어요. 어떻게 알았지? 괜찮죠? 약간 오. 느낌 뭐가 있죠? 와 근데 아니 느낌이 난다. 마늘을 좀만 넣자. 마늘은 많이 들어가야 좋아요. 천연 MSG거든요. 아 맞아요. 네. 슈퍼푸드 아닙니까? 예. 와 나 위원장님이 마늘 넣으라 해서 마늘만 넣었을 뿐인데. 와, 아예 달라요. 지금까지 다 나 어떻게 했지? 먹으면 다릅니다, 이거. 야, 이거 졸이면 이거 대박이다, 이거. 아, 왜 이렇게 환각 증세가 일어나지? 연기는 많이 마셔서 그런가? 순간 띵하네, 와. 내가 봤을 때는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도 만만치가 않아.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얼추 다 되어갑니다. 저도 이제 담기만 하면 되니까. 네. 오늘 요리하시는 그 요리 명칭을 어떻게 아 나중에, 명칭이요? 예. 학창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해주셨던 그 맛을 살려서 예. 고3 수험생으로 가겠습니다. 고3 수험생? 네, 고3 고추장 삼겹살 수험생으로 고3 수험생으로 원래 저희 어머님 레시피에는 없던 마늘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너 마늘 간장 삼겹살 역시 센스 있으십니다. 네 제가 한돈대첩에서 처음 한돈으로 만든 음식 너 마늘 간장 삼겹살 완성입니다. 한돈을 이용한 고3 수험생 완성입니다. 오. 또 위원장님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입이 굉장히 또 미식가십니다. 맞습니다. 떨려. 아 떨린다 이거. 그 요리 경연대에 가면은 예. 물로 딱 이렇게 아 이거 한번 해보시죠. 아, 네. 네. 그럼 제 거는 벌써 끝났나요? 다 먹어야 되나요? 아니요 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마늘쫑과 이제 같이 이제 어울려서 네. 왜냐면 너 마늘 간장 삼겹살이니까 네. 네, 마늘쫑 하나랑
오케이. 보셨죠? 고개를 딱 걷어드린지. 여기는 고삼손. 네, 고삼손 선생님. 이제 고삼차라고 굉장히 쓴 차가 있습니다. 근데 몸에 좋습니다. 잠깐만, 근데 위원장님 눈가에 눈물이 보이신 것 같은데. 눈물 나게 맛있어서? 어떤 게요? 네. 이 맛있는 소주와 이걸 먹고 싶다. 그 안주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부담스럽네요. 그럼 같이 한 잔씩 할까요? 예? 같이 한 잔씩. 그러면 선택해 주시나요? 네. 예. 그러면 짠하고 탁 털어 넣으시고 먹고 싶은 거 하나를 입에 넣으시면 그게 선택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짠. 한돈을 위하여! 예. 위하여! 예! 정성 들어서 저희가 다 같이 만들긴 했는데 오늘 승리자는 규진 씨입니다. 네. 야. 하여튼 오늘 우리 한돈 삼겹살로 요리하시는 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재료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살짝 굽고 볶았을 뿐인데 쪼렸을 뿐인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오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게 뭐 정성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또 유머도 들어가니까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네. 일단 한번 맛을 보고 네. 저도 사실 처음 진짜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요. 죄송한데 공깃밥 좀 주시면 안 돼요? 너무 맛있었는데 진짜로.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500잔처럼 이렇게? 예. 근데 잠깐만 근데 진짜로 위원장님만 드시고 저희가 안 먹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네 대리비 줄게요. 오케이. 지갑을 안 갖고 어떻게 하지? 아! 야, 이것도 아까 맛봤는데 또 이 맛있게 예. 저는 오히려 얘가 이거 막걸리예요. 막걸리. 아, 막걸리 한 잔. 근데 뭐 여기에 좀 아쉽다면은 네. 곰치를 생으로 이렇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생으로. 약간 깻잎 썰어 넣듯이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 그게 조금 아쉬워서 제가 점수를 좀 덜 준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돈으로 만든 저희 요리들을 먹으면서 이런 주류가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돈 행사라든가 이렇게 이런 걸 좀 알리면 좀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예 뭐 일정이라기보다 저희 한돈이 태동 50주년 자조금 거치 20주년 해가지고 소비자님들한테 더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할 거고 올 7월 달에 또 우리 한돈 페스타를 코엑스에서 굉장히 성대하게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뭐 네. 우리 한돈의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그 역사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네. 와서 또 홍보도 좀 한번 해주시고 그래야 내년 시즌2도 있죠. 뭐 저희야 뭐 불러주신다면 똑같은 재료로 또 요리를 한번 아 진짜요? 뭐 위원장님이랑 여러 가지 이런 담소를 나누면서 앞으로의 행보 뭐 이런 걸 얘기 나누고 있는데 한 돈으로 이행시를 했을 때 우리 위원장님의 센스를 한번 그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야 됩니까? 생각할 시간? 바로 가야 돼요? 늘 생각하고 다녀요. 야, 누가 물어봤을 때 그럼 삼겹살로 삼행시 가능합니다. 그래요? 좀 생각 좀 해요. 혹시 한 돈 됩니까? 한 돈! 네, 해보겠습니다. 한! 한 돈 위원장님 돈? 돈 주세요. 예. 대립이 드려야지. 진짜 꺼내셨어요. 이야. 자, 그러면 이제 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삼겹살? 네, 삼겹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 삼삼한 맛. 이야. 겹. 겹이 얼음. 겹겹이 쌓여도. 오. 살. 살살 녹지요. 와. 아, 됐습니까? 인정. 한잔 드세요. 아유. 아, 여성님. 아, 완전 최고입니다. 야, 살살 녹지요가 그 말 한마디로 한돈을 그냥 표현한 것 같아요. 아, 예, 진짜로. 아유. 자, 저희가 일단은 뭐 제가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또 들어보니까 베네핏도 있다고. 아, 그러니까. 야, 일단은 제가 제일 뻗기네요. 와, 죄송한데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겠죠? 전 사실 제작진 잘 못 믿거든요. 꽝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 대신 네. 위원장님의 좋은 기운을 담아 아, 한돈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읽어보시죠. 그렇죠. 야, 상대방 중간 맛보기 2회 제한. 오케이. 만약에
제가 2회 때 배차 선배가 뭐 간을 보려고 할 때 제가 2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너무 유리하지. 저는 아까 전에도 계속 맛봤잖아요, 제가. 야, 아, 그래도 위원장님이 또 네. 이런 건 좋은 거 뽑아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다음 이제 경기 때 좀 네. 우위를 선점할 수 있지 않나. 오늘 한돈 대처 네. 1회 게스트로 우리 모시기 힘든 위원장님을 모셨는데 오늘 여기 출연해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뭐 한돈 자조금 관리 위원장으로서 유튜브 촬영하는데 이렇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의 활약 때문에 우리나라 돼지고기 한돈이 더 많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시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두 셰프님 대박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야 안주도 과일 안주도 시키고 그래. 자, 철수해! 자, 지금까지 한돈 대첩이었습니다! 예! 자, 2회 기다려주세요! 네.